아지랑이 날다. 꿈을 많이 꾸던 어린 시절에 잊을만 하면, 잊힐만 하면 반복적으로 꾸는 꿈이 있었다. 쓸쓸하고 황량한 혹은 몽롱하고 성스러운 분위기에 초원이 항상 펼쳐졌고, 부는 바람에 넘실대는 보리밭인지 밀밭인지가 등장했고, 소녀였는지 누이였는지 젊은 여인이었는지 모를 한 여자가 슬로우비디오처럼 부드럽게 달려가고 있었고, 나는 항상 그 뒤를 쫓아 뛰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우리 인간사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이야기들 중에서 내가 정말 세상에 어떻게 노래하고 싶은지 끊임없는 숙제 같고요. 작업실에 아침 7, 8시면 출근해서 일반 직장인들보다 조금 더 늦게 퇴근하는 거죠. 한 9시, 10시까지 작업을 하면서 정말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부분 플러스 무의식적으로 뭔가 좋은 이미지나 생각들이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작업하는 과정이 내 작업인 것 같고요. 최인호 그림을 보고 최인호스럽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 게 저는 아주 기분이 좋고요. 은사들이 너처럼 재주 없는 녀석은 처음 본다라고 늘 그랬던 부분이 뭐냐면 정확하게 묘사를 잘 안 한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촉각하게 그리는 게 별로 마뜩치가 않았어요. 예전부터. 왜 그렇게 분명한 선을 긋고 분명한 색을 정답처럼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는 뭔가 덜 그린 듯한, 못 그린 듯한 그런 작업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재료도 아주 선명한 이 채도 높은 물감들보다는 일부러 진짜 참나무, 화목난로에서 참나무 태우고 남은 그 너무 아름다운 그 회색, 그 재를 그 채쳐가지고 물감하고 풀하고 같이 섞어서, 사실은 파리 유학 시절에 60만 원 가지고 최저 생계를 이어가던 시절에 집세 내고 뭐 하면 한 30만 원 정도 남는 그 돈으로 물감을 사서 그렇게 양껏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못 됐죠.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 그래서 그 양을 많이, 작업은 많이 하고 싶고 물감은 부족하고, 그래서 양을 불리기 위해서 재를 또 섞어 쓰기도 했는데, 그 방법이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인물 군상들에 촉각한 거예요. 그게 아주 저하고 잘 맞아떨어진 재료이기도 했고, 그래서 어쨌든 한 40년 가까이를 그렇게 재를 항상 섞어서 색을 바르고 있는데, 그게 어쨌든 최인호만의 어쨌든 좀 물감으로만 표현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조금 칙칙해 보이나 무게감도 있는 그런 최인호만의 색감으로 나오고, 인물들도 보자마자 뭔가 딱 그 임팩트가 오는 것보다는 계속 볼수록 좀 정이 가고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인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먼 세월이 많이도 흘렀다. 환갑이 지난 나이에 다시 한번 이 꿈을 온통 대지를 뒤엎은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꿈을 꾸며 꿈속의 그 여인과 그 아지랑이 반 위를 함께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